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세상.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하지만 빠름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조차 보도되는 것이 문제입니다. 홍인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신속성과 화제성만을 좇아 보도되는 여러 기사들. 오보는 물론 마녀사냥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. 언론의 본질 중 하나인 정확성과 탐구성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. 업데이트되는 속도는 빠른데 속도를 내용이 못 따라가는 느낌? 가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뉴스가 보도되었으면 좋겠어요. 후속 기사도 없고 배경 지식도 없는 시청자를 배려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본질을 잃어버린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? 빠르기만 한 뉴스보다는 정확하고 탄탄한 내용이 담긴 보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유니안 홍인치입니다. 알고 걷는 쭉정이에 지치신 여러분을 위한 조금 느리지만 정확하고 알찬 보도 지금 시작합니다. 유니안의 한 발 느린 뉴스 4월 4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